이제 메타버스라 그래요.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이제 법인데요. 이제 캐릭터 간에 이제 그 게임 캐릭터를 내가 이제 만든 RPG 게임 캐릭터가 있어. 이제 근데 그 캐릭터를 성희롱해도 이야 출렁출렁 한호 뭐 이런다든지 야뭐뭐좀 응디 이쁜호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빵댕이 이쁜호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희롱죄를 갖다가 한다 아니야. 예. 그거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4개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발의만 했을 뿐이지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또 그냥 게임 캐릭터에만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그 VR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가상현실 속에 어떤 앞으로도 메타버스가 계속 사용할 때 매립치는 소리 언급해도 고소먹음. 아니 이게 그 정도는 아니고 가상현실 속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VR로 뭐 체험한다든지 약간 이런 그거 있어. VR로 아바타, 가상현실 아바타 성인 게임 이런 하나 거. 만들어서 사간 사람들 싹다 고소해야겠다. 진짜 하겠노. 뭐 메타버스상의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 아, 근데 뭐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게임에서 역해의 대부분은 남잔데. 게임에서 역해 막 아바타질 겁나 많이 하고 진짜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거 대부분 남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RPG 게임 캐릭 이제 RPG 게임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완전 쭉쭉빵빵에 막 진짜 막 만드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아무래도 수여층도 남자들이 많기도 하고. 예. 그 아마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때 마비노기 영전이었나? 그 게임부터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다 해봤을 거야. 캐릭터 이제 클릭해갖고 옆으로 돌리면 옆모습도 볼수 있고 뒷모습도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아다 존나 흔들어. 잡아다가 존나 흔들면은 막 출렁출렁출렁 하거든요. 그 개발 게임 개발자들이 노린 거야 그거. 요즘은 안 그런 게임이 없어. 모바일 게임도 RPG 게임이 나오면은 그래픽 좋은 게임 있으면은 손으로 잡아다가 막 존나 흔들어. 그러면 이제 출렁출렁해요. 예. 해봤노. 저는 RPG 게임 이런 거할때 무조건 전 남캐예요, 남캐. 막 수염 있고 울그락불그락. 전 역캐에 집중이 안 돼. 난 진짜 역캐를 좀 싫어해요. 항상 남캐만 했어. 마지막으로 했던 RPG 게임도 로스트아크였는데, 랄프 알지? 로스트아크, 아, 그거는 남녀 못 고르는구나. 너 스카우트 했어요? 그 여자, 역캐 안 한다 그랬어. 역캐가 그 당시 가장 좋았던 게 또, 뭐 스카우트랑 뭐 있었잖아. 역캐 중에. 네가 했던 거. 제가 했던 건그 쓰레기? 샷건 같은 거 쏘면서 막 날라다니는 년 있잖아. 건슬. 건슬할지 스카우트 할지 보다가 건슬레이어가 여자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자를 무조건 안 골라. 예. 김정은 새끼야, 새끼야, 뭐 이게? 새끼야! 야, 김정은 새끼야! 김정은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야, 김정은 새끼야! 아, 이 바이크 타는 사람의 친구들로 보여요. 예. 김정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발음 잘 모르겠는데 제껴 제껴 막 이러네. 이거 그거네. 일부러 오전 중에 이 새끼들 야이 알아. 개새끼 이런 비행시 이거 그거야. 신도시 같은 동네 있잖아. 그 이제 새벽에 일부러 바이크 타고 소음 존나 스네칭 감아가고 소음 내가지고 주민신고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경찰이 출동하잖아. 경찰을 제끼는지 안 제끼는지 친구들끼리 내기하고 그런 걸 하는 거야. 뉴스에서 봤어 이거. 김정은 새끼야 개새끼야 새끼야 야 김정은 새끼야 김정은 새끼야 이거 경찰분들도 약이 바짝 오르지. 자기들 대놓고 능욕하는 거잖아. 좀 법이 강화돼 갖고 좀 처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개인적으로. 야, 이 개새끼야. 이런 비행시. 진짜 미친 놈들이네. 아니 얘네들은 뭐 그 발달이 멈춘 거야 뭐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딱 그래도 고등학생. 얘네 혹시 20대일 수도 있어. 그지? 와. 저것도 재밌어하지? 18에서 딱 20살 사이. 나도 그 정도 같아 보니까. 아 미친놈. 넘어갑시다. 이번에 촉법소년 나이 낮춘다더라. 그래? 근데 그거 확실해? 이거 네이버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래? 카페 지금 오류 걸렸지? 좀 가져요. 아 이제 된다.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만 12세 하향도 본격 논의 시작.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 낮췄으면 하지만 일단 중1 만 12세까지 2살 하향. 진지하게 촉법 없애고 이상한 떼법이랑 민식이법 이딴 거 좀 폐지해줬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무단횡단 보호도 개같고 시원하게 뜯어 고치는 게 어떠한가 라고 하는데. 그치, 어린이 보호구역을 거르는 그런 기능도 이제 내비게이션에 추가가 됐더라고. 그런 옵션이 말이나 되냐고. 그런 한문철 레전드가 항상, 한문철 TV 레전드가 항상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사각지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주정차들. 왜 약간 그런 데 있잖아, 우리나라가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정말 개쓰레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뭐 중학교 있고 이런 동네에 있는데 길도 좁아. 좁은데 거기다가 차를 막 주정차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그런 길을 처음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들은 엄청 부담이야. 옆에서 팍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데니까. 게다가 요즘 초딩 애들도 악랄해져가지고 차 지나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 거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한다고 차에 확 달라들다가 씩 웃고 이지랄하라고. 싸대기 마렵겠어 안 마렵겠어. 그러니까 민식이법 이거 생긴 것도 좀 그 난 그거 연예인들도 거 좀 컸다고 봐. 그러니까 뭔가 좀 국민들이, 아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자국민 혐오하는 사람처럼 보일라나? 근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씨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내 이미지가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병신이 지랄하겠거니, 나랑 반대되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저 병신 새끼 지랄하겠거니 하고 냅두겠지 뭐. 떼법이 좆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상식이랑 이성 이런 게 없고 그냥 감성 이거에 몰빵돼갖고 어떤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이 저기 저거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갖고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해갖고 막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막 이제 민식이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운전자들이 욕하잖아. 자전거로 계속 차 앞에 막아서고 왜 따라와요? 이러고 논다고 함. 나 그거 봤어 안 그래도. 그거 찾을 수 있나? 자란이라고 치면 나오려나?
아 그거 한문철 치면 나옵니다. 한문철 치고 레전드 추가 영상 등급 코트랑님이 올린 거 있습니다. 그래 이 새끼.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캡처본 아이인데요. 영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영상 원본을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 얼굴 모자이크 후에 올립니다. 고개 돌려 저를 쳐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제가 저 아이에게 겪은 일은 LG 베스트샵 앞에 사거리 신호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아이가 갑자기 제 앞에서 멈추더니 힐끔힐끔 웃으면서 뒤돌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창문 내리고 위험하니까 비키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도 비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약 올리길래 파킹 넣고 차문 열고 내리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순간 반대편 직진한 차가 있어서 저 아이 사고 날 뻔해서 위험했었거든요. 영상 보니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과 자전거 보니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해당 아이 아시는 엄마 계시면 주의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요. 한문절 치면 나와? 네. 어디 나와? 코트롱님이 올린 거야. 추가 영상 등급. 여기 있네. 시흥이구나. 시흥도 나 자주 가는데. 배고 신도시. 걔 쌍놈 새끼 진짜 씨발. 머리끄댕이 잡고 오면 죽탱이 한 대 팍 쳐버리고 싶다 진짜. 빅풋킨 마렵다. 어린애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빅풋킨 마렵다. 여기 가슴 팍 발로 차버리고 싶다. 이성을 잃게 되네. 죽여버리고 싶겠다. 나였으면 난 나한테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걔 쌍욕 박았을 것 같은데. 자전거 갖다 뽀개버리고 싶다. 확 가갖고 그냥 애기 밀친 다음에 자전거 뺏어갖고 뒷바퀴 들어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네. 와. 하여간에 촉법소년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죠? 아무튼 뭐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고 하니까 빨리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마들 지켜줘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 물론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요즘 애들이 어디 애들입니까?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악마 새끼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녀르 새끼들은 진짜 와, 그 촉법소년 믿고 막 개기고 막 이런 거 그 영악한 게 요즘은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돼서 그래요. 예. 그 예전에 비해서도 확실히 그 촉법소년 그 소년 범죄율이 확실히 올라간 것도 그 그래프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예, 나이 낮춰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말로. 너나 잘해? 랄프야 저런 애들 좀 블랙 좀 빨빨하고 해라. 아니면 매니저가 없나 혹시? 전마한테 얘기해. 매니저 누구 있니? 고칠성, 칠성아.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 뭐 컨텐츠 하고 있을 때 막 저렇게 막 그냥 그 뭐라 그래 저런 행동 보고 뭐라 그러지? 논점 흐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악 물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새끼들 있잖아. 그럼 블랙을 좀 해. 뭐 분탕질 치고 저런 애들 있으면은 저기를 해. 폭천이 같은 애들도 폭천이도 쟤도 블랙하고. 닉네임 폭천. 애새끼들 저 지경 된 거 인방의 지분이 크다고 본다.
같이 뭐 인터넷 방송도 문제겠지만은 글쎄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부모의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부모가 관리를 못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나라의 경제를 탓할 수밖에 없어.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가 이 새끼를 방치시켜 놓는 거야. 태블릿 PC 같은 거 하나 그냥 던져주고 애가 뭘 보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유튜브 퀴즈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아니지.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보고 싶은 거에서 얼마든지 보는데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나는 중학교 때도 우리 엄마 주민등록번호 외운 사람이야. 우리 엄마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그걸로 엄마 이름 치고 해가지고 성인 사이트 접속했던 사람인데 요즘 애들은 얼마나 머리가 더 비상하겠냐고. 안돼 죽어도 안돼. 아니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촉법소년 없애고 민식이법 좀 풀어야 돼. 그리고 교육을 강화시키고. 물론 사람이 먼저인 건 맞는데 잠깐만.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 한 30km 이하로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 그렇지 않아? 근데 민식이법이 그거 아니야? 30km 이하로 가는 건 맞긴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걸 좀 약간 법을 개정, 그러니까 아예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30km 이하로 가는 거는 맞대. 애 새끼가 막 달려와가지고 받거나 막 이런 경우는 좀 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차가 가고 있는데 옆에 이 주정차들이 많이 있어. 그럼 주정차 사이로 애가 막 뛰어가고 차 옆쪽을, 그러니까 차는 가고 있는데 옆에 팍 튀어나와서 지가 팍 박아버린 거야.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어떻게 차의 이 사각지대의 측면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 30km 이하로 가는데 지고 와갖고 앞도 안 보고 그냥 뛰어가다 탁 박아버린 건데. 그런 경우는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속도만 지킨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속도랑 법규 준수한다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딸 키우고 싶어지는 영상? 아, 또 결혼 바이럴 영상 같기도 한디. 앞머리 어떻게 자르고 싶어요? 레이지버거요. 뭐처럼요? 레이지버거요? 백훈이 앞머리 있는 게 좋아요. 백훈이 눈 감아볼까요? 좀 더 잘라도 될 것 같아. 눈 다시 감아보세요. 눈 한 번만 더 감아볼까? 눈 떠도 돼요. 백훈이 단발 마음에 들어? 귀엽네. 원더맨 마블 스튜디오 디즈니 플러스 제작 확정.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그
디즈니가 마블 인수해가지고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별맨 별 우먼들이 많네. 원더맨 또 누구냐? 배우는 헨리 카빌이 맞네. 아, 원더우먼의 남친이 원더맨이야? 하긴 뭐 배트맨, 배트걸, 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우먼, 우먼도 있고 맨도 있어야지. 근데 뭐 솔직한 말로 타노스 뒤진 이후로 좀 별로더라. 나오는 영화들이 족족. 난 스파이더맨도 실망했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 디즈니 PC에 잠식되어 가는 중 원더맨 데이 설정 안 하면 다행일 정도 키우키우. 이제 좀 질린다 그제. 그 뭔 놈의 메타버스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아, 메타버스래. 메타버스 맞나? 멀티버스. 멀티버스. 멀티버스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다중우주론이 이제 그 설정이 돼갖고 죽은 놈도 살리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고 막 그런데 몰입 깨지는 것 같아. 난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이제 7월달에 나오는데 7월달에 개봉한 거 쓱 보고 나서 아, 마블은 답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굳이 영화관 가서 보고 싶지가 않아. 토르도 나옵니다. 토르지. 토르. 네, 토르. 토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토르잖아. 같이 나온 거잖아. 러브 앤 썬더인가? 네. 근데 마블 팬들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 그 타노스 뒤진 이후로 나오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 재미대가리가 없어. 타노스 죽은 이후로 나온 영화가 뭐가 있지? 그 마동석 나왔던 거. 그 이터널스. 이터널스. 나 그거 안 봤어.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데 안 봤어. 보고 싶지가 않더라. 어. 그것도 나왔었고 스파이더맨 나왔었고 샹치 나왔었고. 저 뭐냐? 그 로마노프? 아,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 아니, 스칼렛 위치 말고 스칼렛 위도우. 스칼렛 위도우. 스칼렛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약간 위도우. 블랙 위도우. 너도 나처럼 변해가냐? 저 봤는데 요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도 재미대가리 뒤지게 없더라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재미들이 없지? 그나마 최고 잘 뽑힌 게, 아, 그, 저기, 뭐야, 나 그것도 봤어, 드라마. 그, 저, 뭐냐. 나도 마블 좋아하니까. 그, 스칼렛 위치 나오는 거, 그것도 드라마 나온 것도 보고, 토르 동생 누구야? 두 글자. 샹키? 아, 그, 누구지? 로키, 걔, 로키. 로키, 로키, 샹키. 샹키. 로키. 그래, 로키. 로키 드라마는 좀 볼만하더라. 로키 드라마는 잘 만들었어. 멀티버스에 관해서 굉장히 설명도 잘 돼 있고 재밌더라. 근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히어로들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야, 보니까 뭔 미즈 마블인지 뭔지 하는 새끼는 뭐 팔다리 길어지더만 고무고무 열매 처먹은 것 마냥 주먹이 막 이따시만 해갖고 막 주먹으로 망치 만들어갖고 악당들 대가리 똥 때리고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로. 아, 여러 가지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슬슬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야, 확실히 아이언맨 죽고 나서 그런 건지 이 이후에 그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끝냈어야 맞는 건지. 뭐 나중에 진짜 몰입되는 시기가 있을런지. 솔직히 로다주 아이언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어. 멀티버스가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몰입이 깨지는 사람들은 마블 팬에서 하차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이야기가 연대가 이제 연대기가 있잖아. 어? 한 십몇 년 전부터 해갖고 그 아이언맨 1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수많은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버거운 거야. 이제 와서 그냥 뭐 좀 보고 좀 이제 이 세계관에 몰입하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정보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시리즈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보는 순서도 따로 있어요. 보는 순서도 따로 있어. 시간에 저기에 의해서. 근데 그렇다고 그 이야기들이 다 재밌어? 재미없는 것들 막 거르고 싶단 말이지. 아니 시간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요약본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 지금까지 이야기들. 아쉬운 것 같아 나는. 이제 마블은 아 모르겠다. 이제 뭐 하도 막 뭐 이제 뭐 원더맨 나오고 본놈의 맨 우먼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능력들도 다들 고만고만하지 않아? 어? 타노스 위급으로 그냥 진짜 우주 씹어먹는 새끼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영웅들도 좀 많이 죽여버려야 돼. 내가 케빈 파이기였으면은 좀 많이 죽였을 것 같아. 능력 애매한 새끼들 있잖아. 강한 자만 살아남는 마블을 만드는 거지. 어? 그지? 그래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그래야 충격 먹고 그러지. 팬들이 막 진짜 부들부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대반전이 있어야 돼. 진짜 죽어갖고 안 나오는 거지. 또 멀티버스에 갖고 뭘 또 살려내고 뭐하고 무슨 씨발 드래곤볼이야? 칠성구 모아가지고 마블 데뷔하자. 맨날 그 드래곤볼도 그랬잖아. 손오공 맨날 뒤지잖아. 맨날 이 새끼 막 대가리 이거 좀 드래곤볼 팬들한테 죄송해요. 뭐 머리 이렇게 훌라후프 들고 나와갖고 우바나! 우바나! 맨날 개양신 찾아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에? 바보 같은 모습 보이다가 그 전투 장면만 몇 회를 거듭하는 거야.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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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면서 맨날 살려내고 맨날 용신불렸고 맨날 살려내고 이게 얘기가 지겹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마블도 영웅들을 좀 줄여. 지금 마블은 히어로 죽으면 흑인으로 돌아온다 키우키우. 좀 히어로들도 좀 많이 죽였으면 좋겠어. 능력 애매한 새끼들 있잖아. 어? 이런 말 하면 또 아 몰라 씨발 욕하려면 욕해라. 마블 팬들 나 욕하려면 욕해라. 호크아이 같은 애들 있잖아. 어? 죽여버려. 호크아이 같은 애들 뭐 활 쏘는 거 말고 능력 없지. 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언맨도 슈트 없으면 못하잖아. 근데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 로마노프 같은 애들 있잖아. 그래서 저 뭐냐 블랙 위도우 같은 애들 모비우스 같은 거 죽여야지. 죽었잖아요. 어? 안 죽었어요? 호크아이 죽었.. 안 죽었지. 아니요 나타샤 로마노프. 아 로마노프는 죽었지. 네. 스포 씨바 스포 이러는데 나 보지 마이 개새끼야. 언제까지 스포 아이가, 거릴 거야. 도라이 새끼야 이가. 그래서 좀 능력 애매한 것들 좀 죽이고 이렇게 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마블 세계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터널즈를 걸렀던 이유가 뭔가 존나 재미없을 것 같아. 얘네들 무슨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너무 몰입도 안 되고 등장인물들도 개 많아. 이 PC 요소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야 나 말 좀 하면 안 되냐? 사과해.
누구한테 사과해? 호카이한테 사과해? 호카이는 존나 무능력자야. 솔직하게 말해줘. 호카이가 한 게 뭐 있어? 호크아이는 아이언맨 등딱지에서 나오는 미사일 5개 정도의 가치야. 내 말이 틀렸어? 호크아이 그래서 귀에 장애 생겨서 보청기 끼고 다니는 컨셉은 호크아이는 좀 아크로바틱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러면서 푹 쏘고 이러면서 푹 쏘고 그러잖아. 그렇게 따지면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긴 한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래도 마지막에 어벤져스 어셈블 그 장면 외칠 때 난 진짜 가슴 뭉클해지더라고. 그때 뭐 영화관에 다들 소리 질렀을 거야. 어. 와, 그 음악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Avengers Assemble 하는데 와 존나 멋있더라고. 어 그리고 멸니르 들었잖아. 그럼 많이 올려치게 된 거지. 원래 그냥 강화 인간일 뿐인데. 이제 좀 영웅들 좀 발스바에 총 쓰지. 어떤 호박통 대가리 병신제끼가 아직도 활 들고 다니는. 그건 아니지 신흥비야. 야 오버워치에도 한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아. 그러니까 호크아이만 내가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량도 너무 애매하고 어 좀 그렇더라고. 모르겠어 잘.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는 마블 영화들은 좀 긴장 좀 바짝 해갖고 나왔으면 좋겠어. 예, 이터널즈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니 뭐 인도 나오고 동양인의 동양인 인도인 여자아이 PC 요소를 맞추려고 진짜 몰입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PC 좀 그만 좀 하지 PC질 좀. 넘어가자고. 마동석도 PC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마동석 게이로 나온 거 아니야? 예? 게이 아니야? 아니지 않나요? 이터널즈 봤어 너? 예. 게이 아니야? 아닐 텐데요. 어벤져스 아 그 어벤져스래 그 이터널즈에서 게이로 나온 거 아니야? 머리 좋은 사람이 게이야. 몰라. 아 안젤리나 졸리랑 사귀는 사이로 나왔는구나. 친구 겸해서 좋아하는 사이? 아니지 앤트맨은 큰 역할 했지 그래도. 앤트맨은 큰 역할 했어. 몸 작아졌다가 커지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자 영약 영학이라는 양자영 양자 역학 이거에 대해서 알아갖고 그 얘기해줘갖고 다시 해갖고 사람들 살려내고 엄청 큰 역할 했지 앤트맨은. 어 넘어가자. 하여간 이 원더맨 존나 멋없게 생겼다. 만화에선 너무 멋없게 생겼다. 원더맨이 뭐야 원더맨이. 근데 이랬는데 존나 멋있게 나오면 또 빨아제낀다. 웃긴건 문나이트가 그렇게 재밌대. 역대급이래. 어. 나 그건 한번 봐야겠다. 그 네이버는 진짜 이 좀 경각심을 좀 갖고 그랬으면 좋겠어. 네이버가 이 카페라는 그 기능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다 투자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다음 카페에서 옛날엔 다 다음 카페만 있었거든. 근데 이제 네이버 카페 하잖아.
혜택도 쥐존만하게 줘. 물론 도메인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메뉴들도 좀 굉장히 좀 저 그 뭐라 그러지? 어떻게 만든다고? 메뉴들을 약간 이 뭐에 좋게? 시안성이 좋게?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가독성? 아니 아니 그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아니 가시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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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편의성? 직관성 직관성 직관성도 좋고 해가지고 카페 만들기 참 쉬워서 했는데 나 지금 사실 약간 후회 중이야. 지금 모든 카페가 씨앗 1단계로 떨어졌어요. 예. 원래 이게 숲 단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같이 막 서버도 되게 이상하고 얘네들 이걸로 광고 엄청나게 빨아먹으면서 난 진짜 좀 네이버가 이거 공짜로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혜택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숲단계 카페한테 예전에는 현금 주고 그랬어요. 100만원도 주고 60만원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혜택이 거의 없어. 정모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해주는 그 정도. 이미 뭐 만들어버린 걸 어떻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직관성이 좋긴 해요 확실히. 예.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비빔 고마워. 비빔 너 닉네임 약 보니까 유비빔 씨가 생각난다. 모든 거 세상 모든 걸 비벼버리는 유비빔 씨. 유비빔 알아? 유비빔. 유비빔 모르는구나. 아 이거 안 나오네 여기. 유비빔이라고 치니까 존나 웃겼는데 그 아저씨. 비빔밥집을 하는 아저씨야. 비빔밥집을 차린 아저씨인데 비빔이 비빈다는 이 의미가 너무 좋아. 거기에 꽂힌 거야. 자기 이름을 유비빔으로 닉네임을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아 진짜 있다니까 유비빔 아저씨. 얘 이 아저씨 광기 좆대 이 아저씨 진짜로. 진짜로 비빔에 중독돼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아저씨야. 몰라 이거? 존나 유명하잖아. 2003년에 전주에서 이제 비빔밥 가게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진짜 유비빔이야. 개업 5년 만에 2007년 유비빔으로 개명했다. 힘들게 힘들게 이제 비빔밥집을 차렸대.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문득 소리가 나려면 무엇이든지 비벼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비비는 거 쉐이키 요거에 그냥 완전히 그냥 꽂힌 거지. 그래가지고 비빔밥집 자체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 오늘도 쓱싹쓱싹 비비는 소리가 좋은 전주 비빔밥 비빔 소리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비는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각자의 비빔밥에다가 문화를 버무려 비비고 생각을 섞어 비비고 마음을 한데 모아 비벼서 저만의 비빔 이론을 세계에 알리는 거라고. 넘어갑시다. 일본에서 로봇 기술이 계속 꾸준히 발전됨에 따라 피부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고 기존의 생체 조직이 아니라 무기물 표면에
피부 배양을 성공했다. 접히는 부분, 주름, 인간이랑 동일한 방수, 흡수 비율도 재현을 했다. 촉감, 탄력, 인간과 똑같다. 이미 혈관 배양은 성공했기 때문에 피부 안에 혈관만 구현하면 펌프 연결해서 장기만 생존 가능. 진짜 특이점이 온다니까. 언젠간 특이점이 와. 그때까지 존버하자. 히어로 아버지. 오. 나 같았으면 그냥 빅풋킷으로 바로 그냥 창문 깨버렸다. 됐어? 네, 너무 확대돼가지고 상황들이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비율이 이런데 비율이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남자가 힘이 센 거 아니야? 오! 와우. 야. 와. 큰일 날 뻔했네. 뭔 소리야? 밖에 경찰차 떴어? 엠뷸런스? 인천에서 누가 또 죽어나가나 보다. 어! 우와! 지른다. 굿. 오! 우와!
오.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여기 그 여기 땜빵 있거든. 자세히 보면 여기 눈썹에 땜빵 있어. 아빠랑 태권도 다닌다고 겨루기 하다가 아빠가 나를 발로 차갖고 실수로 유리탁자 모서리에 찍혀갖고 여기 피난 거 피났었거든. 어. 난 아빠랑 장난치다가 난 내가 오히려 다치고 피나고 그랬는데. 실명될 뻔했지. 그러니까 태권도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아빠랑 겨루기를 한 거야. 약간 막 겨루기 하는데 아빠가 이제 발로 툭 쳤는데 이제 날아가갖고 그대로 모서리에 퍽 찍었지. 유리 그 탁자에다가.